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내일 그대와의 송마린 역을 맡은 신민아고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내일 그대와에서 유소진 역할을 맡았습니다. 미래와 현재를 오가는 시간 여행자고요. 10년 전부터 함께 하고 싶었던 여배우였는데 실제로 만났을 때 네, 역시나 심쿵했었고 네, 앞으로 이 여배우와 함께 네, 작품을 만들어 간다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설레였었던 것 같아요. 네, 저도 이재훈 씨 파스콘 때부터 너무 팬이었고 저도 되게 꼭 같이 작업하고 싶었던 배우였고요. 이재훈 씨가 이제 뭐 시그널이나 장르적인 드라마를 많이 했잖아요. 영화도 그래서 어떤 느낌일까 되게 궁금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처음 딱 봤는데 되게 상큼하더라고요. 저랑 동갑이라고 했는데 되게 더 이렇게 상큼상큼한 매력이 있어서 되게 기분 좋게 하는 매력을 갖고 있는 배우라고 생각했고 저도 이렇게 드라마 하면서 이 배우 이재훈이라는 배우가 왜 로크를 이제 했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되게 에너지가 되게 밝고 바르고 상큼한 느낌이 있어요. 근데 저희 드라마가 보시면 알겠지만 스릴러 장르도 있고 로크 장르도 있잖아요. 근데 그 이재훈 씨 캐릭터가 되게 중화시키는 느낌을 되게 줘서 아마 이렇게 영화 드라마 보시면 뭔가 스릴러 같은데 되게 상큼하다 하는 매력은 아마 이재훈 씨가 갖고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조금 더 젊은 부부 같은 느낌을 이끌어 주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저도 그 동갑은 처음이라 이렇게 말을 못는 상대 배우가 없었거든요. 근데 되게 어색한 거예요. 안녕? 이렇게. 그래서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 그 동갑 그 말을 놓음으로써의 그 편안함 그런 것들이 부부 역할에 조금